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 미모의 새 20대 매니저분을 모시고 저희가 한번 수다를 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20대 분들은 어떤 이유로 도대체 프레시 매니저를 하고 20대들은 어떤 고민을 하고 있고 어떤 직업관, 요즘에 대해 삶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허심탄회하게 좀 대화하기 위해서 모셔왔습니다. 이 20대 매니저 세 분과 친구처럼 좀 반말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좀 수다를 떨어볼까 합니다. 먼저 자기소개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너부터 할래? 안녕? 나는 부천 중동점에 14지구에 있는 권나연이라고 해. 만나서 반가워. 나이는 24살이야. 몇 년생이야? 98년생이야. 애기 엄마 아니야. 안녕, 나는 청담점에 25살 곽바다라고 해. 나연이랑 동갑인데 생일이 지나서 25살이야. 안녕, 나는 면목점 김지원 매니저라고 해. 나는 28살이고 잘 부탁해. 너는 누구야? 나는 30살 지훈이야. 이번 기회에 좀 젊어지고자 이 젊은 친구들과 얘기를 해보려고 네 가지 안에서 야자타임. 굉장히 좋지? 너무 좋아. 그래서 자, 오늘의 수다 떨 주제는 20대들만의 고민. 첫 번째, 이렇게 취업이 어렵구나. 취준생들에게 닥칠 현실. 요거 주변에 아니 혹시 본인이 좀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지. 코로나 때문에 뭐 수업을 하지 않거나 그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는 동안 일을 하거나 쉬거나 이러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그때 회사를 두어 개 정도 계약직으로 다녔었어. 그러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취업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사람들이 어느 정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연봉을 받으면서 연봉이든 아니면 나의 어떤 사회적인 효용감이든 명예든 그런 것들이 점점 쌓이거나 점프가 될 수 있는 그런 직장에 취업하는 게 어려운 거지. 당장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아. 내가 다니고 싶은 직장에 다니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취업 자체가 지금 어려운 건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어디서는 인력난이고 어디서는 취업난이고 뭔가 요즘 애들 뭐 집값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런 데는 다녀야 되고 이런 것들이 좀 기준들이 높아지니까 사람들이 뭔가 좀 더 눈이 높아지고 비교도 많이 하게 되면서 더 좋은 데로 가려고 하고, 사실 일자리는 찾으면 많지만 잘 안 가려고 하는 그런 게 더 많아져서 취업난이 취업이 더 어려운 거다. 지원아, 너는 주변에 내 주변에도 아직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대학원에 아예 간다든지 아니면 해외 취업을 노리는 친구들도 있고, 정말 다양한 것 같아. 그리고 확실한 건 전공을 살리는 사람은 많지 않다. 원래는 제품 디자인을 전공했는데 난 그게 내 천직인 줄 알았지. 그런데 막상 학교에 가보니까 나보다 잘하는 애들은 널렸고 내가 생각했던 과가 아니다 보니까 재미도 없고 이쪽 일로 별로 하고 싶지가 않은 거야. 제품 디자인과도 디자인을 살려서 다른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취업 대신에 이제 그냥 엔잡의 삶을 택해서 전공을 조금 비껴서 살려서 일을 여러 가지로 하고 있어. 나연이는 취업에 대해서 고민 되게 많이 더 했을 것 같은데. 나는 취업이 어렵다고 느끼진 않았어. 왜냐면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어. 그렇기 때문에 이것저것 해보고 맞는 일을 찾아서 해보자. 20대는 경험이다. 그래가지고 나는 공장도 가보고 나레이터도 하고 좀 쿠팡에서 보안 같은 것도 해보고 좀 어떻게든 간에 그냥 나를 먹여 살리려고 했어. 그래서 그냥 취업에 대한 고민은 크게 없었어. 일단은 무조건 해보자. 나연이는 그럼 처음으로 했던 일이 뭐야? 나 꼭 시시코너에서 일했어. 잘했을 것 같아. 사람들이 다 궁금한 있을 거야. 왜, 어떻게 이 사람들은 프레시 매니저를 어떻게 알고 지원을 했을까? 사실 이게 제일 궁금할 거거든. 프레시 매니저 하기 전에 엔잡을 하면서 오전 시간에만 하고 그 오후에는 또 내 일을 해야 되니까 시간을 좀 자유롭게 쓸 수 있으면서 어느 정도의 급여가 보장이 되고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직업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제일 내가 시간도 자유롭게 쓰면서 내가 한 만큼 정직하게 벌 수 있는 게 딱 야구르트 프레시 매니저더라고. 그래서 면접을 처음에 긴가민가 하면서 봤는데 면접 보는데 내 앞에 코코가 있었는데 그게 너무 타고 싶은 거야. 맞아, 코코. 주변 친구들 반응도 하나같이 프레시 매니저 한다고 하면 나 부러져.
그거 타고 집 가도 돼? 맞아 맞아 맞아. 나이를 그럼 어떻게 프리시 매니저를 알게 돼서 지원을 했어? 원래 다른 일을 했어. 이 일이 너무 불안한 거야. 어떤 일을 했어? 그 보안을 했는데 자꾸 인원을 점점 줄인대. 아 구조조정에 약간 늪에 빠졌었구나. 나는 솔직히 젊고 갈 데가 많잖아. 그래가지고 이것저것 알바를 많이 좀 지원해봤어. 부점장님이 딱 전화를 한 거야. 부점장님이 한 10분 동안 설명을 계속해주고 이건 이런 일이고 좀 이렇게 하면 좀 많이 벌 수 있다. 내가 다 도와주겠다 그러고 상권도 제일 좋은 거 주고. 그 전에 좀 뭔가 알고 있었어? 이 프리시 매니저 일에 대해서? 그냥 야쿠르트 아줌마구나. 그냥 코코 타고 다니는구나. 그 정도 딱? 그냥 코코가 뭔지도 몰랐어. 한 번쯤은 해볼만 하겠지 싶어가지고 해봤는데 부점장님이 제대로 설명을 해주시고 좀 많이 좀 도와주겠다 그래가지고 믿고 했어. 한 달하고 응? 두 달하고 그러니까 점점점 나아지는 거야. 재밌어지고. 재밌는 점점 더 있어지고 그리고 점점 더 수입도 나아지고 그게 좋더라고. 바다는 그럼 어떻게 시작하겠지? 복학을 하게 되니까 학업과 병행할 수 있는 알바를 찾아야 하잖아. 근데 밤에 일하는 게 싫은 거야. 저녁과 주말을 사수하고 싶어서 오전 일들을 찾아보다가 당알바에서 필시 매니저를 구하는데 카피가 이거였어. 다른 일과 혹은 육아와 일상과 병행하세요. 그래서 지원을 하고 면접을 보고 시작을 하게 됐지. 근데 그 전에도 내가 회사를 다닐 때도 프레시 매니저님한테 제품을 구입한 적이 되게 많고 어릴 때도 할머니가 야쿠르트 되게 많이 사주셨고 코코를 너무 타고 싶었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면허를 땄고. 나도! 나는 몰랐는데 이게 애들이 로망이 진짜 많더라고. 유니폼에 대한 생각은 좀. 근데 이번에 또 바뀌었잖아.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떤 거부감은 없었는지. 없어. 왜냐면 나 퍼스널 컬러가 너무 잘 맞아가지고 개인적으로 약간 웜톤? 웜톤이니까. 나는 일하고 바로 학교를 가잖아. 유니폼이 없으면 땀 범벅된 채로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유니폼이 너무 좋고 바지도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유니폼 디자인도 지금도 마음에 들고 난 더 귀여워도 된다고 생각하고 옛날처럼 막 리본이 달려도 된다고 생각하고 그 나연이가 눈에 띄면 좋다고 이제 맞아. 여기다가 쿠퍼스나 신 같은 걸 달고 다니잖아. 근데 그 정도까지는 좀 부끄러워서 못하더라도 약간 유니폼에 특이점을 줘서 눈에 띄는 것 정도는 좋은 마케팅 전략이 아닐까. 지원이는 일한 지 이제 첫 월급 받은 거. 맞아. 뭐 했어? 월급 다 바로 볼륨 매직 부터했고 친구들 밥도 사주고 그랬던 것 같아. 나연이는 토대고 뭐 했어? 핸드폰 요금 내고 월세 냈어. 적금 들고 청약 들고 무조건 들어야 돼. 돈은 모아놨어 일단은 좀. 그리고 좀 남은 돈으로 좀 내가 하고 싶은 거 좀 하고 마라탕 또 먹었어. 마라탕을 하루 일주일에 얼마나 먹는 거야? 월화수목금. 공무원이야 공무원. 요말에 동의를 하는가 자네들. 아 공개적으로네? 그럼 나도 잘 모르겠네. 연애랑은 완전 차원이 다른 일인 것 같아. 안정적인 직업이나 주거 환경이라던가 이거에 대해서 확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냐는 거지. 그리고 지원해봐야 돼, 진짜. 맞아. 그런 거에 대한 좀 불안. 이것저것 다양하게 한번 해볼까 싶었는데 이 일이 너무 천직이야. 나는 그냥 내 삶에 대해서 표현을 해볼 게 없을 것 같아. 우당탕 반짝.